안녕하세요. 아이씨. Good day. 안녕하세요. 오지고입니다. 오지고 지리고 레디 고! 오늘은 아는 지인분의 돌잔치가 있어서 조금 꾸며봤습니다. 살짝 정장을 정말 검은색 슈트는 정말 오랜만에 입는데 생각보다 몸에 맞네요. 지금 좀 살이 많이 쪄가지고 맞을까 안 맞을까 고민 많이 했었는데 아주 딱 맞고 핏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아, 안 돼! 지금 머리가 좀 에바라서 그런데 아무튼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돌잔치니까 뭘 사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계속 일만 하고 시간이 없어요. 그래가지고 뭐니 해도 머니지 않습니까?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뽑아서 이제 제 성의를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. 돈으로 드리려고 합니다. 돈이 제일 깔끔할 것 같아요. 현수도 하고 싶은 거 해. 와, 여기 맨날 이렇게 출근길에만 걷다가 이렇게 낮에 보니까 진짜 예쁘네. 지금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는 시즌이라 낙엽이 이렇게 딱 떨어지고 약간 우리나라 가을 느낌이에요. 아, 이게 참 지금 역방향이라 제대로 안 당기는데 아무튼 굉장히 이쁘네요. 사람 이제 마인드셋이 중요한 것 같긴 해. 아침에 출근할 때 너무 힘드니까 막 이런 것도 보이지도 않고 그냥 다 별거 없더라고 막 생각하는데 낮에 오면 이렇게 이쁩니다. 누워있는 사람도 있고 역시 사람이 여유가 있어야 돼. 여유가. 이 뭔 개소리야! 안녕하세요. 와, 내가 신고 뽑았네. 빨리 뽑아. 야, 나 머리 왜 다 풀렸어? 경품입니다. 11장 4절 말씀이시니까 4번 선이죠. 야, 근데 이거 번호 보고 번호 보고 뽑으면 안 되잖아. 번호 상관없대. 아, 상관없대. 아니 찍고 나중에 나 24번. 여기서 음식 한번. 들고서 이모 달라는 지영 씨 어디로 들어갔어요? 야, 음식 진짜 장난 아닌데. 개주는 거야. 오늘 주인공입니다. 이쁘게 입었네. 가요. 얼떨떨하네. 얼떨결에 이거 돌잡이 추첨을 하게 됐네. 윗살링 손목이랑 여기가 이쁜데 여기서 이제 받는 거예요. 그래서 안 담기네. 이거 답례품으로 받았는데
안에 뭐가 있을지 정말 궁금하네.